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어렵고 척박한 그런 세상이어서 정말 인간답게 존엄성을 지키며 살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의료인으로서 의료인답게 어려운 환우들과 더불어 살고 싶은데 그게 만만치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의 논리가 지배하는 까닭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때때로 이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을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느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가 거꾸로 잔인한 집, 절망의 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선착순, 경쟁주의, 배제 논리가 작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선착순이란 벌 받아보셨나요? 학교나 군대에서 행해지는 잔인한 벌 중에 하나지요. 단체로 운동장에 어떤 나무나 축구골대를 달려서 돌아오게 해서 앞에서 몇 명씩 끊어내고 거기에 들지 못하면 또 달려야 되고 또 달려야 되고 몇 번 반복하면 친한 친구도 왼수로 보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런 선착순 논리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서열의식, 신분의식이 심각한 처지입니다. 며칠 전 제가 연희동에 사는데 이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급행 좌석버스에 1등이 정답이다 라는 광고물이 붙어 있었습니다. 1등만을 기억하는 사회, 이것이 경쟁 만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제당하고 루저 실패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데스의 전설은 은혜를 믿기로 배제하고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지배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스럽게 사는 현실을 개개인의 도덕성이나 능력 문제로 바꾸어서 약한 이들이 더 절망하고 모멸감을 갖게 하는 지배 논리를 조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이 베데스다의 논리에 빠져 살게 되지 않습니까? 불법이든 편법이든 돈을 잘 벌고 출세하면 그 인생 성공했다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또 은혜라고 해서 축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잘 살펴보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리셋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현장으로 먼저 달려가셨습니다. 모처럼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셨으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거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 운동의 효율성이나 성과를 따져보면 예수님은 베데스다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선순위가 사랑의 표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에 우선적으로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38년이나 중풍병으로 고생한 병자에게 낫고 싶으냐라고 묻습니다. 좀 잔인한 질문 아닙니까? 10년도, 20년도, 30년도 아닌 38년 동안 평생 누워있는 병자에게 낫고 싶으냐라고 묻는 것. 예수님이 좀 까칠남인가요? 예수님은 이 병자가 이제는 이 아픈 상황에 익숙해져서 자기가 치유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많이 상실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병자가 예수님의 물음에 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면은 당연히 정말 제가 정말 낫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취에 대한 갈망보다는 그의 마음에는 원망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치유는 뒷전이고 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원망이란 병으로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신을 일깨우는 것이 소중하다고 봅니다. 이제 예수님은 병자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당신을 다른 사람들 제치고 먼저 못에 넣어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연못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연못이 베데스의 논리가 작동하는 까닭입니다. 그것은 자기만 잘 살겠다는 것이고 더불어 사는 것을 포기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이 베데스다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주셨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과 이웃과 사회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경쟁과 원망에 사로잡힌 자신을 떨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더불어 살며 문제를 풀어가야지 이웃과 경쟁하며 지치고 연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고 가라는 중풍병자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깔개인데 일종의 생계수단이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거기에 누워있으면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적선을 하여주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이제 주체적으로 변화를 꿈꾸게 하지 않는, 즉 대충 뭉개고 있는 생활수단이 되었고 또 자기 연면에 연민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거지 근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충 뭉개는 현실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분투하기보다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시기심에 빠지고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여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전에 대단 일을 했다고 옛날 타령을 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의 자리를 박차라는 것입니다. 다른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탈출, 엑소더스입니다. 그런데 이 엑소더스는 말 단어가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엑소더스는 엑소 호도스가 결합한 건데 호도스는 길이란 말이고 엑소는 몸모로부터 그러니까 엑소더스는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웠지만은 세월이 흘러 파라오의 노예 시스템에 익숙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킨 유명한 출애굽 사건이 엑소도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걷는 것은 자기 발로 서라는 것입니다. 주체적인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선착순과 경쟁 논리가 대세지만은 거기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간적인 존엄을 회복하며 새롭게 살라라는 뜻입니다. 물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엑소도스 해야 됩니다. 엑소도스 하자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괴물이라는 몬스터란 말이 엑소도스하고 반대 뜻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몬스터는 한쪽과 다른 한쪽을 구분하는 경계를 가리키는 존재인데 이 몬스터는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엑소도스는 새 길로 나아가는 것. 엑소도스는 몬스터는 옛 삶의 길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반대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사회에 베데스다의 논리가 지배해도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면 자유인의 길,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엑소도스하여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몬스터 괴물로 살 것인가? 내 자리를 들고 당당하게 새 길로 나아가면 거기에 존귀한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출애굽 도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또 함께 일하는 세브란스 병원이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가 새로운 길, 정말 인간다운 삶의 길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존귀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경쟁과 물질주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반우들과 이웃과 동료들과 더불어서 서로 배려하며 품있게 사시는 기쁨이 날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바람이고 이 바람에 응답해서 하는 기쁨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답게 세상의 거대한 경쟁과 물질 만능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과감히 탈출하여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려운 이들과 공감하며 다른 동료들과 더불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저희들의 마음에 다짐을 해봅니다. 이 다짐하는 자라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